안녕하세요. 바른 게임 들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 오늘은 미션 시작하기 전에 공중부양을 먼저 배워봅시다. 자, 먼저 에이전트를 소환해줍니다. 에이전트는 천하무적입니다. 공중으로도 올라갈 수 있답니다. 에이전트를 이동시켜주는 코드블럭 생각나죠? 여기서 방향만 업으로 자, 10만큼 바꿔주면 됩니다. 올라간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에이전트는 툭툭 쳐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미션 3입니다. 이번 미션은 위아래로 움직여서 미로를 탈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로 아래로 앞으로 라고 명령어를 좀 길게 지정했었죠? 이번에는 간단하게 숫자를 명령어로 지정해볼게요. 1이라고 채팅 명령어를 입력하면 앞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코드도 필요하겠죠? 자, 위로 올라가는 코드는 2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up. 좋아요. 자, 실행해봅시다. 방금 뭐였죠? 쇠 가마판을 밟으면 막혀있던 길이 뚫려요. 그리고 붉은 카펫이 있을 때는 에이전트가 카펫에 걸려서 한 번에 못 올라가요.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후 다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로 가는 코드가 필요하네요. 아래로 가는 코드는 3으로. 자, 다운 앞으로 에이전트 이동 코드 블록을 모두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우리는 으차으차 상황에 맞게 위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한 번 더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쭉쭉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가는 코드를 하면 됩니다. 자, 쌤은 한 칸씩 계속 명령어를 입력하며 미션을 클리어 했지만 여러분들은 명령어 한 번에 클리어하는 코드도 짜보세요. 미션 성공!